네, 경희대 단의원의 강재준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조갑질환이 다양하게 지금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감염성 질환들이 있습니다. 조갑의 감염, 조갑의 주의염, 조갑의 진균증, 무좀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그 질환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필토세라피적인 관점, 또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갑 감염, 조갑 주의염, 조갑 진균증들은 대부분 다 균의 침입으로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항진균제를 쓴다거나, 그래서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는데, 실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먹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갑 내일 쪽에 바깥에 있다라면은 그 발라서 그냥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균이 다 죽었다라면 다 나아야 되는데, 실제로 잘 낫지를 않습니다. 균이 죽더라 해도. 그러니까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단지 그 균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고요. 그 생명체는 자기들은 온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는 부위는 피부온도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쪽이 따뜻하거든요. 염증 이후에 균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서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균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선우가 뒤바뀌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 오이밭에 갓근을 묶었을 뿐인데, 그게 도둑으로 오해받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갑 감염, 또 조갑 주의염, 조갑 진균증에 대해서 제가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또 필　�토세라피적인 관점에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의 질병관에 대해서는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로 바라보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이야기고요. 일단 모든 그 질환들은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어져 있잖아요. 세포는 구조적인 또 기능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질병의 시작은 셀의 인절입니다. 우리가 병리학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세포의 손상부터 병리학이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균에 의해서든 아니면 다른 충격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든 세포가 손상을 받는 것은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의 손상부터 질병을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경찰관들도 그 정황 증거들을 수집을 하잖아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어떤 상황이 됐는지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범인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려면요, 다양한 증상들의 특징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눈의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그 발병 기전에 대해서 저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어느 병원에 가보세요. 왜 발생했는지 질문을 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 분위기 자체가. 왜 사람들은 많고, 자기한테 할당된 시간은 너무나 적단 말이죠. 궁금한 걸 질문을 못 해요. 하지만 저는 동영상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한의원에 내원을 해도 저는 충분한 진료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환자 한분한 분한테. 그래서 왜 발생했는지, 앞으로 뭘 잘못해서, 뭘또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의사는 단순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는 게 의사의 역할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치료하려면 환자분들의 그 생활 패턴이라든지 먹거리의 그 다양한 종류에 대한 특성까지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식사의
형태에 따라서도 우리가 치료기간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갑 감염증, 조갑 주위염, 조갑 진균증에 대해서 제가 좀 필리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들 질환은 세포의 손상이고,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죠. 바로 그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염도, 심부온도가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게 됩니다.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체온조절 중추시상 하부에서는 이 손발끝에서 모공을 서서히 이렇게 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열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 이동 루트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이 쏠리게 되고, 손발끝으로 열이 못 가는 상황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한편에서는 관절 마찰이 많은 쪽이거든요. 또 마찰이 많은 쪽은 또 알고 보면 손바닥, 발바닥, 손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 한편에 있어서는 열 에너지가 손발끝으로 열이 너무 쏠려서 방출이 될 경우, 바로 그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게 바로 염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환들은 손끝을 살짝 눌러보면 바로 통증이 생깁니다. 통증은 힘이 가해졌을 때 통증이 생긴다 그랬죠? 자, 그래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우리가 염증이 되는 거고, 다양한 염증성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발적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 부종, 뭐 홍반. 심지어는 이제 열이 방출이 안될 때는 가려움증까지 발생할 수 있고요.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는 통증까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염증성의 질환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장기화됐을 때가 문제인데, 심부온도가 장기간 떨어지면 모공은 장기간 다치게 되거든요. 그럼 모공이 다치게 되면 그 조갑각피와 조갑판 그쪽으로의 충분한 수분 공급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조갑각피 쪽에 수분 공급이 안 되면 그 각질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러면 조갑판과 각피 간의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박리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갑박리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한편에서는 열 에너지가 얼굴 상체로 쏠리고, 손발로는 열 에너지가 충분히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손발 끝으로 힘이 가야 되는데, 그때 경벽압이라든지 벽장력이 약해져요. 그러면 조갑 체간에 조갑판 그 사이 간에 밀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벽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조갑이 쉽게 부서지거나 갈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양한 증상들이 왜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만이 우리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염증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감염성 질환들은 반드시 우리가 이 3대 치료 원칙에 준하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끌어올려야 되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에 있어서는 피부 온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라면 피부 온도는 그대로 내려가요. 그래서 뭐 며칠 만에 이 염증 소견은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약이 그렇게 써서 딱 나으면 제일 좋죠. 근데 문제는 그 약을 줄이고 줄이고 줄이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염증이 다시 심해진단 말이죠. 그걸 반동현상이라고 하는데, 저의 필리토 세라피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반동현상보다는 이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약물들은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다 낮추거든요. 그러면 피부온도가 낮아질 때는 정상은 완화되겠지만, 이 심부온도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치거든요. 그럼 다친 이후에 또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려버리면 그게 바로 조갑 끝으로 열이 쏠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2차적인 열 쏠림 현상으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정상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동 현상이라는 말보다는 약물의 부작용이 오히려 정확하다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제2의 필리토세라피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약물, 행동, 섭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찬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얇게 입지 말라는 거예요. 이불도 두툼하게 덮고 주무시라는 겁니다. 그게 뭐 양방, 한방 따질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환자가 낫고 봐야 될거 아닙니까? 양약이든 한약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일 먼저 우리는 환자의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의사들의 역할이죠. 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을 써서는 그 의사의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병 주고 약 주고 하고 있잖아요. 약을 주면서 병을 다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약을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본도 올리고 피본도 낮추고 무공을 열어주는 방법으로는 네 가지를 저는 강추하고 있습니다. 한방의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 이 각각의 치료 방법도 우리가 이 3대 치료 원칙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필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 있어서 그 자세한 내용들을 환자분들한테 직접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또한 우리가 너무 거칠고 또 점성이 높고 그러한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라라는 이야기고요. 뭐 영양제라든지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도 피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치료 시 주의 사항들도 꼼꼼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치료가 들어갈 때 치료 기간이 월등히 단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임상 경험상 조갑의 감염증, 또 조갑주의염, 조갑진균증들은 치료가 정말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갑이 성장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 조갑들은 대체적으로 손톱은 한 6개월, 발톱은 12개월에서 한 18개월 굉장히 이게 성장하는데도 그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치료를 하다 보면 조갑근에서 정상적인 내일이 자라나는 걸 확인하면서 치료를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빠른 사람은 굉장히 빨리 치료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조갑의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편안한 하루, 또 가염증이 없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